지난번 민간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약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상반기에만 어린이집 120여 곳이 폐원했습니다.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로 인한 경영난. 어린이집은 영유아 나이에 따라 교사 한 명이 전담할 수 있는 아이 수가 정해져 있고 등원하는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은 아이 한 명당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 48만 4천 원과 정부의 기관 보육료 52만 8천 원을 받습니다. 반 정원인 3명을 채울 경우 약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4대 보험 등 교사 1명 인건비로 평균 220만 원가량이 빠집니다. 학기 중 일부 아이가 퇴소할 경우 근무하는 교사 수는 그대로인데 반해 들어오는 보육료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세 영아반의 경우 정원 3명 중 1명만 퇴소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아 같은 경우 선생님 한 분의 아이들 영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명 있거나 두 명이 있다 보면 뭐 급여와 퇴직금과 이런 4대 보험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 원장님 자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출산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늘어난 상황. 이미 반구성과 교사 채용을 끝낸 상황에서 가정 보육 등으로 일부 아이가 퇴소하게 되자 어린이집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기관 보육료와 별개로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올해 1월과 2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전체 어린이집 1,939곳에 반별 운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기 중 아이가 퇴소하더라도 교사 고용과 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천시에서는 반별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원장님들한테는 위로도 많이 되고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반별 운영비 쪽으로 좀 지원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해 초 인천시가 어린이집 한 반에 1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하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21억 5,500만 원. 같은 수준으로 1년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130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예산 확보 등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타시도에 반에 대한 어린이 그런 보수가 지급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 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동안 새로 생긴 국공립 어린이집은 6곳. 그 사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민간 어린이집 12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